안녕하세요. 자기장이요. 안녕하세요. 역광 신영국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봄이 아주 왔습니다. 오늘은 말이요, 이걸 왜 갖고 왔겠슈? 이제 농사 지야지요. 날도 좋은데 봄은 찾아왔고 남논이 일만 턱 삐졌어요. 이제 농사꾼들은 농사철이 왔네 형님이. 비닐부터 싹 걷고 찢어 버리지 말고 살살 하나도 땅속에 비닐로 안 남게. 아따 형님, 먼지 많이 나네. 아유. 사람도 먹어야 잘 크더라고. 이게 곡식도 식물도 밑거름을 해줘야 잘 커요. 요 복합비료. 자, 요게 밑거름 비료요. 비료 요놈 뿌리고, 동생은 그 붕사제 벌레 안 생겨 그거 싹 뿌려야 돼. 자, 비료 뿌리는 거 봐. 이거 헤, 이거 뭐 기가 막히네. 이거 이게 토양 살충제. 비료를 쫀질 때 코앞에다 쫀지면 안 돼. 멀찌감치 이거 휙씩 뭐요, 나 내 입으로도 하나 들어가시오. 올해는 뭐 걱정 없겠네. 뭐 밑거름 입 속으로까지 들어갔으니까. 사람도 필요해요? 도망간 입맛 소원 비빔국수 만들기. 비빔국수 만드는 법. 국수는 잘 삶아요. 고추장을 5스푼. 됐어. 식초. 자, 2스푼. 설탕 3스푼 넣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엿. 한 스푼. 매실액기스 한 스푼. 마늘도 한 스푼. 이야, 맛있다. 맛있다. 그 다음에 참깨 뿌려서 먹겠습니다. 수제 마늘이 더 붙었네. 이야, 참기름 한 요 정도. 어, 너무 많이 들어갔나. 와인은 맛있겠죠. 찬물에다 아이고, 소주컬이 어메 잘됐다. 이건 다 먹어봐야겠다. 어우, 너무 쫄깃거리는데.
어우 이거 너무 많은데. 원래 손으로 조물락 조물락 해야 되는데. 어우 일단은 색깔은 좋습니다. 색깔 아, 맛있겠다. 그래도 비벼지니까 뭐. 손으로 그냥 잘라줄게요. 형님! 폭수 다 됐어. 닭도랑 해놓은 거 봐. 아, 잘하시죠. 폭수 끓어? 네. 형님이 또 맛있다고 하네. 좋아할 걸 다 보네, 또 이거. 어? 왜요? 이래다 참에 또 동생이 해주는 비빔국수를 다 먹어보고. 근데 여기 뭐 들어간지 알아요, 형님? 뭐 들어갔어? 참. 참. 재료가 7가지 들어갔어. 7가지나? 응. 참나 이거. 아이고. 빨리 한 입 드셔봐. 평가를 좀 해줘봐요. 하고 입이 딱딱하네 아주. 그죠? 아 그래서 진짜 저 요리 못하잖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끓인 걸 잡. 아. 한번 드셔봐요. 아이고 배고프셨나 봐. 어때요? 박대리요? 어떻게 또 봐? 국수를 약간 덜 비볐네. 비벼야 돼요? 비벼야지. 요 찬물에다 넣었잖아 이게. 네. 팍 해서 넣었으면은 찬물에다가. 네. 얼음 찬물에다 딱 넣고서. 이걸 비벼야죠? 그렇지. 이 전분 가루가. 네. 그냥 막 비비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네. 재수 씨가 해준 거고 자네가 한 거고 맛이 어떤가 한번 봐봐. 양념은 기가 막히게 했네. 어디서 배웠어? 여기 아. 검색했죠. 아, 양념은 아주 7가지가 들어갔으니 양념은 안 마실 수가 없지. 상추까지 저 밭에서 뜯어다가. 근데 처음서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 아이고 상추도. 아우 그럼요. 네. 자, 이 일을 하면은 옛날에는 시계가 어딨어? 배꼽 시계라고 알지. 벌써 출출하면 네, 때가 된 거요. 야, 근데 아주 일하고 땀 흘리고 먹으니까 아주 꿀맛이네. 꿀맛. 진짜 지금은 저런 기계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쟁기로 다 두둑을 만들었어. 그렇지, 일로 얽고 일로 얽고. 소가 가면서 쟁기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가고. 쟁기질 해보셨어? 쟁기 어머니 또 나였어. 뭐 장쟁기? 쟁기에 딱 소가 말을 잘 들어. 소하고 부리는 끄는 소하고 부리는 나하고 서로 맞아야 돼. 딱 이제 저기 갔잖아. 가면은 소가 딱 서. 끄트머리까지 가면은. 네. 서라고 안 해도 지가 딱 서. 그러면 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저저가 뭐요? 어? 이렇게 돌린단 말이야 이렇게. 어저저저? 소가 돌아오잖아? 네. 넘어 돌아왔어. 그럼 쟁기 이렇게 딱 돌리고서 어저저저저저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저저저 저쪽으로 가라 이거요. 응? 아, 그 소가 저 우회전 해라 소리가 어저저저저저 이렇게 이리야 이렇게 좌회전은? 좌회전할 때는 고삐를 살짝만 이렇게 당겨. 그때는 살짝. 어쩌쩌쩌 안 하고. 예, 그 자쩌쩌쩌? 예, 아니요. 그때 또 어쩌쩌쩌? 살짝만 이리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살짝 당기면은 소가 이쪽으로 가라는 줄 알아들어 이게. 우리 아버지는 이리야 어서 가자 살살 말도 조그맣게 하던데. 소도 얘들이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노래를 하듯이. 네. 소도 사람이 부리는 사람이 구성지게 부리면은 야. 걔도 신이 나서 잘해. 참. 건디 뭐 형님이 소 연구를 하고. 아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니까. 어저 저저 가자 가. 소 심리 뭐. 아 그렇지. 소도 눈을 보면 알아. 야 얘가 힘이 든지 안 든지. 그러면 쉬어줘야 돼. 사람도 힘들으면 쉬잖아. 그렇죠. 그럼 저 구수통에다가 이거 염을 담아놨다가 우리 차 먹을 시간 되면 걔도 죽어야 돼. 그죠. 옛날에는 소가 일 안 하면 일이 줄질 않잖아. 맞아요. 아침에 벌써 염을 먹이면은
소가 오늘 일해러 가는구나. 그럼 말로 해야 돼. 야, 오늘은 좀 부지런히 해야겠다. 응? 하면은 얘도 벌써 다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러니까 진짜요. 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야. 한 대꾸랑 밖에 안 남았어. 얼추 다 했다. 그럼 막 더 힘나는 거야? 이거 더 힘나서 막 그냥 막 쟁기밥이 막 후루룩 넘어가네. 막 그냥 야. 빨리 먹고 해 넘어가기 전에 저거 마무리하고. 이야, 짜짜짜짜 우회전. 그렇게 소도 알아듣고 벌써 다 했는지 알아들어.